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오늘 강연할 것은요,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나에 대해서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. 아, 그만해. 네,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패션에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과한 걸 들어가면 오히려 패션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건 안 되지. 더 가면 안 돼. 그래서 깔끔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. 어떻게 입어야 되나. 일단 깔끔함, 그리고 프레쉬함, 그리고 봄 느낌. 근데 시크함도 놓치지 않습니다. 설정이 과하네요. 나는 이런 거 못한다. 시키지 마라. 나는 시키지 마라. 사장님 못하는 건 제가 하는 겁니다. 힘이 돼도. 네. 일단 제가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건 청바지랑 이 자켓인데 여기가 이제 단추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접을 수 있고. 접는 게 확실히 이쁘네. 네. 그리고 약간 사각사각한 느낌. 네네. 그래가지고 딱 몸에 입었을 때도 기분이 좋고요. 뭐 청바지 같은 경우에도 어디를 입어도 다 괜찮은. 똑같은 청바지였으면 이제 재미없지만 약간의 디테일이 있다. 포인트가 있네. 네. 디자인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. 네. 여기 안에 이제 티셔츠를 입어서 캐주얼하게 느낌을 냈는데요. 살짝 귀여워. 여우 같은 귀여움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티셔츠를 골랐고요. 여우 한 마리를 또 가슴팍에 키우고 있네요. 구두도 캐주얼하게 보일 수 있게.